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성 팬 이상 게시판을 통해서 단타 매매 관련해서 SOXX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아직 매도를 안한 시점인데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 주식과 현재 디지털 터빈 주식 APPS 관련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ETF, FNGU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델타 항공, 카니발, 보잉, 노르웨이전 등 아직 연말까지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대략적으로 2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다는 것을 어제 장에서 확인해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 주식 관련해서 지금 암과의 인수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줍줍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줍줍 하는 시점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지표 부진 속에 하락 마감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한 영향 등으로 약세를 보여왔으나 저가 매수세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단타 매매 관련해서 하루에 거의 한 개씩은 꼭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타나 수익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성 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해 드리고 있고 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술 한잔 특급 팬도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개인 상담 관련해서 관심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주얼 어제 SOX 단타 매매 이제 대략적으로 4%대 어제 장중에 4%대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역시나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SOX 인버스 투자는 저도 대략적으로 어제 그래서 남겼지만 5번 중에 2번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는 항상 이제 투자를 할때 소량으로 이제 여러 차례 담거나 아니면 소량으로 담았다 하더라도 좀더 가지고 가다가 지금 기회를 보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시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11%, 나스닥은 0.04%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은 0.13%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였으나 역시나 저가 매수세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중에는 심지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플러스로 상승 흐름이 돌아왔다가 장 막판에 약간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로 막아낸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 개장 초부터 부진을 했지만 S&P 500 지수는 이날 하락 마감했으며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8월 한 달간 S&P 500 지수는 3%가 상승이 나왔고요. 다우 지수는 1.2%, 나스닥은 4%가량 올랐고 S&P 500 지수 상승률은 20%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현재 연금 펀드를 지금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S&P 500, 타이거 S&P 500에 계속적으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결국 S&P 500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폐 가치 하락과 그다음 S&P 500이 계속 편입과 편출을 진행을 합니다. 좋은 종목은 담아가고 안 좋은 종목은 편출을 하기 때문에 S&P 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 페드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용 지표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표가 둔화하면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 보고서에 이제 고용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경우 나스닥이 한번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온다라면 나스닥은 약간 부진하게 하락하는 이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은 단기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상승과 하락 반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현재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퍼런스 보드가 현재 113.8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3.8로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수치는 125.1로 기존의 129.1에서 하향 수정됐으며,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23.1보다 밑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PMI 관련해서도 66.8로 전월의 73.4보다 하락이 나왔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 69.4보다 지금 밑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미국의 6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S&P 코어로직스가 6개월 미국 주택가격을 연율로 계산했을 때 18.6%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전달 기록한 연율 16.8%보다 지금 더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까지 미국 실적 발표한 S&P 지수 상장 기업들의 분기 순익 증가율은 95.4%로 2009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히나 아마존, 테슬라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애플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하지만 구글은 엄청나게 우상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다뤘었는데, 엔비디아 마이너스 1.34% 하락이 나왔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4%, NXP 반도체는 마이너스 5.5%, ADI는 마이너스 2.41%,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SOXX, 제가 어제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6.13불에 SOXX를 매수를 했고요. 아직 매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상승이 나온다라면 매도 예정이고요. 오늘 하락이 나온다라 하더라도 수익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매도를 할 계획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관련해서 현재 1.8% 상승한 1.307%에 위치하고 있고,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관련 지금 현재 보시면,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지금 인터넷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관련해서 마이너스 1.03% 하락한 68.5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 매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하락했기 때문에 엑슨모빌은 당연히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화이자는 1.48%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은행 관련주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은행 관련주가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때는 BNKU의 ETF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BNKU 매수 타이밍은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한번 영상에서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에서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어제 26.34불 2.25% 상승 흐름 나왔고요. 팔란티어의 제일 포지션은 연금저축처럼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한동안 횡보를 하더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27불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불대를 돌파하면 올해 안정적으로 30불대는 무난하게 위치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다음 분기 어차피 실적 발표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한번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팔란티어는 제가 목표하는 안정적으로 27불대 혹은 27불대 이상에서 30불대에서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APPS 디지털 터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 어제 영상에서 다뤘었고요. 디지털 터빈 같은 경우 장중에 19%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고, 19%대 이제 상승 이후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14.07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장에서도 현재 오르고 있으나 어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치를 보여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도 9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PPS도 팔란티어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해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페이팔 관련해서 저는 페이팔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며, 페이팔은 어제 하락 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페이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식거래 플랫폼이 이제 출시되기 전까지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거래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되고 활성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라면 페이팔이 한번더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난하게 300불대는 위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페이팔과 이제 스퀘어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스퀘어도 전고점을 뚫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SOXX FNGU ETF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를 현재 마이너스 2.49% 하락한 장중에는 마이너스 4%대도 넘는 하락이 나왔었고요. 현재 기준에서 이제 46.55불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21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44불대, 44.33불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121선 라인은 39불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가 59.25, 맥드가 이제 1, CCI가 76.78, MFI 50.33, RMI는 63.78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SLX를 없으신 분들은 이 RSI나 CCI가 좀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현재 1.2% 상승한 38.68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가 62.6, 맥드가 0.37, CCI가 135.72, MFI가 61.91, RMI가 60.6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NGU 지금 어제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2%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영향이 이제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FNGU는 좀더갈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39불대에 위치하고 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약간 올라가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FNGU 제가 단타 매매하면서 SOXX는 매수를 하는데 단타 매매로 FNGD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FNGD에는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FNGU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OXL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SOXX는 단타 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FNGD는 단타 매매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P 500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현재 S&P 500 연말까지 4,600, 그리고 내년에 5,000선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마켓워치 기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워치 기사에서 5개 로켓 테크 스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로켓 테크 스탁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스에서 개발 및 유통하고 있는 배틀로얄식 온라인 비디오 서바이벌 슈팅 게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포트나이트 관련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현재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포트나이트는 이제 59조 5,750억 원. 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티커명은 FTNT입니다. 이 포티넷에 관련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현재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프로덕트 세일즈가 41%대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이고요. 저는 이제 SLXL의 최선호주가 엔비디아, 두 번째 선호주가 AMD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엔비디아는 역시나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가장 강하고 성장성이 가장 큰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암 인수권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인수 실패 시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하락할 수 있으나 오히려 줍줍 타이밍, 더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스퀘어고요. 스퀘어도 이제 역시나 페이팔과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어퍼멀딩스 이렇게 세개 종목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트림블 관련해서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트림블도 2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어닝에서도 38% 어닝 그로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40% 이상 증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지브라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켓워치에서 총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포티넷과 엔비디아, 그리고 스퀘어, 그리고 트림블, 이 지브라 이렇게 5개의 종목을 뽑았고, 트림블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27조 4,451억, 15억에 달한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티커명은 TRMP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고, 제가 이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주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이제 구글에서 잘못 드렸는데, 이 별도의 회사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포티넷 관련해서,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스퀘어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포티넷, 트림블, 그다음 이 지브라, 이세 개의 종목은 주말 영상에서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이제 영상에서 말을 좀더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박또박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에 말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재생 속도를 좀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